50평형의 아파트에서만 볼 수 있는 5m 20의 광활한 주방. 자, 아일랜드 식탁만 2m가 넘어요. 방에 네 개면 보통 거실이 작잖아요. 자, 오늘은 작은 공간이 없습니다. 거실 사이즈 4m 20. 럭셔리 4룸 아파트, 드레스룸 당연히 있죠. 스타일러 당연히 있죠. 욕조 당연히 있죠. 신제품 마빌러 스타일. 이 방 안 작아요. 이 방도 안 작아요. 이 방도 진짜 안 작아. 안방도 안 작죠? 방대기가 모두 다 커요.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야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부천지역 팀장 예스맨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자, 원종역 호재가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한계동 10층 총 29세대가 들어와 있고요.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 지금 가오픈이어서 전국에서 최초로 하마TV가 먼저 촬영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현장 웬만한 브랜드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자재를 썼고요. 자, 오늘 이제 궁금하시죠? 압도적인 부천 1등 예스맨과 집 보러 가시죠. 고고! 고!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자, 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원종동에 신축 아파트가 오픈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일반 대단지 아파트보다 완전 고급스러운 자재로 지금 시공되어 있어요. 지금 뭐 브랜드 아파트에 있는 것들을 능가하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집을 봤는데 아직 지금 가오픈 상태이고 저희 하마TV가 먼저 왔습니다. 자, 전실 보겠습니다. 자, 전실 보시면 유광 요 테라조 무늬 타일로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자, 벽면은 이렇게 물결 무늬 타일로 되어 있고 일괄 소등 본튼 자체도 이렇게 뭔가 스탠 메탈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게 신발장 보시면 몇 칸이야? 이게 하나, 둘, 셋, 네 칸. 오, 엄청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신발 수납 공간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고 띄움 시공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 놓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포럼 현장인데 자, 문이 전실 문부터 오, 이게 뭐야? 아, 스윙 도어. 스윙, 스윙. 아이고, 들어가. 네. 이거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 자, 일단 바닥부터 보세요. 이거 뭐야? 자, 이게. 처음 보는 거다, 이거? 네, 저희도 처음 보는 건데, 네. 이게 강마루 중에서도 최고급 자재. 아, 마루예요? 네. 타일이 아니라? 타일이 아닙니다. 아. 자, 바닥이 네. 석재 자재로서 가장 좋은 마빌러스 타일이 여기 지금 다 깔려 있어요. 아, 석재 마루. 네, 그렇죠. 아, 이거 신제품이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자, 여기 네. 지금 거실하고 주방만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네. 전체가 다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거. 네. 자, 수신 안으로 들어오시죠. 자, 들어오시면 바로 이제 주방이 보입니다. 자, 아, 주방이 안 들어와, 앵그레. 주방 사이즈 어떠신가요? 야, 이거 안 들어와, 앵그레. 아, 안 들어오죠, 그죠? 엄청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야. 자, 주방 길이 한번 재볼게요. 네. 주방 길이를 재야 돼? 자, 주방 길이가 5.1m입니다. 주방 길이가? 네, 5.1m예요. 와, 자, 그리고 어마어마하다. 미리 이 아일랜드 식탁을 재봤는데 이 네. 아일랜드 식탁이 2.1m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들어와, 이거 앵그레. 네, 엄청 크죠, 그죠? 네. 여기 서장문도 누워도 돼요. 아, 사이즈가. 그래요? 네, 2.1m니까. 아, 그죠? 서장문보다 길어. 네, 서장문보다 길어요. 서장문 씨라고 하자. 그리고 또 이거 있잖아요. 네. 아이언맨입니다. 오. 여기 이제 핸드폰 충전기랑 네. 옆에 보시면 이제 콘센트까지 다 마련되어 있는데 터치식으로 하면 딱 들어갔다. 아, 진짜 다 최고급이다. 에이. 최고급입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 이제 천천히 자, 이쪽에 광포어븐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네.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고 인덕션, 하이라이트 이렇게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매립형으로도 되어 있고 위에 상부장은 이렇게 우드톤으로 깔끔하게 시공 잘 되어 있어요. 네. 우드톤 딱 거기만 딱 포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되게 이쁘다. 되게 이쁘죠, 그죠? 네. 화이트로 되어 있으면 좀 심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드톤 되어 있으니까 아주 멋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거인목 수전, 또 싱크 아주 넓게 잘 되어 있고요. 거의 뭐 50평형에 있는 아파트 주방보다 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상부장은 좀 별로 없다고 생각되지만 네. 이 아일랜드 식탁 밑으로 다 지금 상부장이 쫙 깔려 있어요. 아... 요즘 추세는 상부장을 안 쓰는 추세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쪽에 양문형 냉장고 두 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넉넉하게 잘 되어 있어요. 네, 뭐 주방이 5.1m인데 뭐. 네, 그렇죠. 아, 주방 아주 좋습니다. 네. 자, 바로 거실 보도록 할게요. 자, 짜란짠짠 거실입니다. 아, 거실 사이즈도 엄청 넓게 잘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포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방금? 네, 포룸입니다. 4.2m입니다. 와. 거의 그냥 4.3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방 4개인데, 이거. 방 하나가 되게 작은 거 아니야, 막?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아, 방 다 넓어요. 자, 보시면 위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천장은 네. 이렇게 우물연 천장으로 좀 층고를 높였습니다. 여기 브랜드 아파트에 있는 거, 티젠. 그렇죠. 티젠.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순환기 다 돼 있네. 공기가 되어 있고, 자, 전체 창이 아주 멋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 네. 자, 이쪽이 이제 남서향인데 햇빛이 잘 들어오게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네, 아주 좋아요. 자, 소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충분하시고 아트홀도 이렇게 광복 타일로 엄청 크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광복 타일 큰 자로. 이게 도대체 몇 장이야 이게? 한 12장. 웬만한 브랜드 아파트보다 훨씬 이뻐. 그렇죠. 12장 정도 지금 광복 타일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볼 이제 4번 방이에요. 4번 방. 이게 제일 작은 방? 네, 4번 방 보러 가실게요. 네. 잠깐만.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 있네. 이게 뭐야? 이쪽에 또 수납 공간 마련해 놨습니다. 아, 이거 신경 많이 썼다. 아직 가오픈 상태인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4번 방입니다. 자, 4번 방 사이즈 2.5m에 2.7m예요. 이게 제일 작은 방이야? 제일 작은 방입니다. 이거 2번 방 사이즈인데? 그죠, 괜찮죠? 자, 보시면 여기도 타일이 마블러 스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4번 방 안에는 여기 다용도실이 있는데, 네네. 와, 다용도실 사이즈도 어마무지해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와, 다용도실 넓이가 엄청납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네. 그쵸, 안쪽에도 있어요. 자, 보시면 나비에는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전 시설과 하수 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 방 이쪽에다도 워시타워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넓다. 네, 괜찮죠. 네. 공간 넓기 때문에 수납 공간 아주 좋습니다. 자, 4번 방 보셨습니다. 이젠 반대편으로 가서 자, 어디야 여기가? 멀어. 이쪽이 멀어. 네. 3번 방이에요. 3번 방. 3번 방 보러 가실게요. 자, 3번 방입니다. 자, 3번 방 사이즈 2.6m에 3.5m예요. 이게 지금 세 번째로 작은 방이야? 네, 3번 방입니다. 야, 괜찮죠? 그죠? 이거 웬만한 2번 방보다 커. 네, 엄청 크게 잘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침대 들어가고 책상 DP를 이렇게 해놔도 공간 자체가 넓습니다. 에어컨 있네. 에어컨도 있고 공기 순환도 있습니다. 야, 근데 침대를 놓고도 지금 이만한 책상을 이렇게 DP를 해놨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DP 하기 쉽지 않은데 공간이 넓다 보니까 이렇게 DP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자, 3번 방 보셨습니다. 이제 메인 욕실 한번 보러 가실까요? 기대돼요. 자, 메인 욕실입니다. 역시 욕조 있네. 욕조 있어요. 좋습니다. 브랜드 아파트네 그냥. 그쵸. 자, 욕조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아파트 등기의 아파트예요. 그쵸. 네. 공간 사이즈 넓게 잘 되어 있고 벽면에도 이렇게 광복 타일로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수전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면대, 요 LED 거울. 이것도 요즘에 인스타 거울. 그렇죠, 좋죠. 네. 자, 그다음에 선반, 그다음에 수납장, 양변기까지. 사이즈 넉넉하다. 사이즈 넉넉해서 사용하시기 좋은 메인 욕실이었어요. 자, 메인 욕실 보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쪽에 있는 2번 방도 보러 가실게요. 2번 방 안방. 네, 2번 방 안방이에요. 네. 여기도 공간 깨알로 있어서 사진 걸어 놓으시면 아주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2번 방으로. 자, 2번 방입니다. 2번 방이 넓죠, 그죠? 와. 2번 방 길이가 4.4m에 4.4. 네, 2.4m예요. 야, 2번 방이 지금 열몇 자가 나오는 거야, 지금. 그렇죠, 좋죠. 공간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침대 놓고 이렇게 책상 DP에 놔도 공간 아주 넉넉하게 잘 되어 있어요. 와, DP를 지금 과감하게 한다 진짜. 그쵸.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네. 뭐가 있냐면 짜라잔짠짠. 크다. 풋박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 방 진짜 괜찮다. 네. 그러니까 따로 이제 뭐 장을 짜실 필요가 없어요. 방 4개가 다 괜찮다. 그쵸. 각 방 온도 조절 장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시공 있어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2번 방 자녀들 물론 성인들 사용하시기 아주 좋은 방입니다. 자, 2번 방 보셨습니다. 자, 이제 안방 보러 가실게요. 자, 안방입니다. 자, 안방 사이즈 3.4m에 3.6m예요. 와, 12자 나오네. 아, 넓게 잘 되어 있죠, 그죠? 아, 그리고 저기 딱 아치형으로 입구에 딱 저기 보이네. 어떤 거요? 아니, 이쪽에. 어디? 네 이거. 딱 보이네. 보이나요? 이거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야, 멋있네. 자, 일단은 여기 이쪽부터 집중해서. 네. 자,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공기순환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중창 개방감 있게 열려 있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퀸사이즈 침대 들어갈 공간이 충분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도 붙박이장 필요 없습니다. 그쵸.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야. 일단 이거 보시기 전에 이거. 뭔데? 이거. 이건 뭐야? 짜라잔짠짠. 오! 스타일러 있네. 스타일러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도 지금 붙박이장이 되어 있는 거야? 네, 여기도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따로 있는데? 네. 아. 드레스룸에는 이제 편안한 옷도 집어넣으시고, 이쪽에 이제 좀 아닌 옷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안쪽에 이제 드레스룸이 있는데, 이게 뭐야? 와. 안쪽에도 이렇게 깊이감 있게 드레스룸이. 오, 넓다. 되어 있습니다. 야, 그쵸? 이거 진짜 브랜드 아파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죠, 그죠? 자, 이쪽에도 이제 환기창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우리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파우더룸 공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완벽해. 자,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이쪽에 이제 부부 욕실도 있어요. 부부 욕실로 가실게요. 야, 넓다. 파티션까지 돼 있어. 자, 부부 욕실입니다.
자, 부부 욕실은 화이트 톤의 이제 타일로 깔끔히 시공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 환기창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있어야죠. 네, 환기창 있으면 여기 지금 습하지 않게 곰팡이는 신경 쓸 필요가 없으세요. 해바라기 수전되어 있고 파티션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가 가능한 부부 욕실입니다. 아, 여기 뭐 너무 넓어요. 너무 넓죠. 그리고 또 다른 데랑 좀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쪽에 세면대를 두고 이쪽에 양변기를 두는데 여긴 바꿨어요. 넓으니까 뭐. 네, 이쪽에 두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볼일 보시기 편하겠죠. 수납장 여기도 LED 거울 들어가 있습니다. 거울. 아, 아주 좋은데요? 자, 오늘의 현장 어떠셨나요? 자, 오늘의 현장 부천시 원종동에 오픈한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아직 오픈 안 했죠? 아직 안 했죠. 아, 가오픈 상태인 거예요. 네. 자, 원종동 하면 여러분들 호재가 있죠? 무슨 호재가 있을까요? 아, 우리 또 원종역. 그쵸, 원종역. 네. 자, 원종역이 어떤 역인지 바로 큐! 지금부터 왜 미친 노선인지 보여드릴게요. 총 15개 노선을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부천의 대동맥 소사대곡선, 그 6개의 별들 중 정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 가장 빛나는 별이 바로 원종역이라는 별입니다. 짠! 자, 이런 역입니다, 여러분들. 아, 그거 이건 그림 내가 그렸다는 거. 아, 말해드려. 네, 목소리랑 다 우리 대표님이 했다는 거. 네. 자, 오늘 가오픈 현장 촬영했는데 자, 포럼 현장 너무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단지형 아파트보다 훨씬 더 고급 자재로 되어 있고 방 사이즈가 다 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자, 원종동에 지금 핫한 아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현장 여러분들 가격 많이 궁금하시죠, 그죠? 자, 오늘의 현장 분양 가격 포럼 기준 5억 중후반입니다. 원래는 6억대였대요. 그렇죠. 시작과 오픈과 동시에 할인을 들어가는. 지금 이제 금리 때문에 다 이제 건축주분께서 합의를 봐가지고 그렇게 금액을 좀 적정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금리 높을 때 집 사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리고 또 요즘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저로의 기회입니다. 금리 올라가면 가격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 지금 사야 돼, 지금. 오히려 지금 사는 게 똑똑한 거야. 그렇죠. 자, 오늘의 현장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이 집이 궁금하시다고요? 위 매물 번호를 적어서 여기 대표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영상 속 담당자가 바로 연락해드립니다. 저 하마TV였으면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꿀매물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어우, 난 토니 스타크가 된 느낌이야 이거. 뭔가 원자로. 원자로. 원자로.